가는 길. I keep a close watch on this heart of mine. I keep my eyes wide open all the time. I keep the end out for the time of mine. Because you're mine, I walk the line. 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바람이 부는 금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 캠퍼스를 걸을 전 황수민입니다. 여러분, 다들 밖에 풍경 보셨나요? 이제 벚꽃이 거의 다 펴서 정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벚꽃, 분홍빛의 벚꽃이 나무마다 가득가득하니까 정말 마음이 다 간질거리는 거 있죠? 근데 벚꽃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정신의 아름다움, 뛰어난 미모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벚꽃의 꽃말은 중간고사죠. 벚꽃이 폈다는 건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공부랑 과제 잘하고 계신가요? 다들 미루고 있는 거 알아요? 왜냐면 저도 엄청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너무 스트레스 받진 말아요. 사실 한 번쯤 미루고 쉬는 것도 괜찮잖아요? 이렇게 노는 것도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요. 한 번씩 산책 다녀와서 다시 책상에 앉으면 과제할 힘도 생길 거예요. 노래 듣고 와서 다시 만나요. 어쿠스틱 콜라보의 그대와 나 설레임. 게시판. 금요일 캠퍼스 게시판에선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할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 편의 수묵화 같은 영화, 자산어보 소개해드릴게요. 자산어보는 지난 3월 31일에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는데요.
설경구, 변요한 등 실력파 배우들의 연기와 사도, 동주를 만들었던 이준익 감독의 연출 덕분이겠죠. 자산어보란 조선시대에 쓰여진 해양생물 백과사전을 뜻하는데요. 실학자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흑산도에서 직접 분석한 어류와 수종식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쓰게 된 가정과 흑산도에서 만난 여러 인물들을 담아내고 있죠. 특히 이준익 감독하면 동주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흑백 영화로서 현란한 색이 없는 대신 진하고 정직한 감동을 줬죠. 이번 자산어보 역시 전체가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정말 한 편의 수목화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채색으로 표현한 조선시대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배움에 호기심이 많았던 학자 정약전은 일찍이 천주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를 박해한 사건 신유 박해로 인해 세상의 끝,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정약전은 그곳에서 바다 생물에 관한 책을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훤히 알고 있는 청년어부이자 혼자 글 공부를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창대에게 서로의 지식을 교환하자는 거래를 제안하죠. 둘은 티격태격 하면서도 점차 서로의 스승이자 벗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정약전과 학문의 길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세상 밖으로 나가는 창대. 과연 둘은 사상의 차이를 이겨내고 서로의 곁에 남을 수 있을까요? 어부와 학자의 우정이라 정말 상상치도 못한 조합인데요. 창대는 실제 자산어보에서 9번 정도 언급된 인물이라고 합니다. 신분에 연연하지 않았던 정약전의 사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또 정약전은 목민심서, 여우당 전서처럼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학사상을 집대성했던 동생 정약용과는 달리 민중의 삶을 위한 정말 실질적인 지식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어보도 태어날 수 있었던 거겠죠? 이쯤에서 자산어보의 OST 한 곡 듣고 올게요. 최백호의 바닷끝. 아주 멀리 있는 저 바다 끝보다 까마득한 그곳에 태양처럼 뜨겁던 내 사랑을 두고자 푸른 바람만 부는 만남도 이별도 의미 없네 구름처럼 무심한 이 마음을 놓아주자 아름다웠던 나의 모든 얼핏 추억들 저 바다에 잠겨 어두워지면 나 우리를 몰라 짙은 어둠만 남은 시작도 그 끝도 수 없는 그곳에 물결처럼 춤추던 너와 나를 놓아주자
해피 속 이야기. 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흙탕물 구정물 다 묻어도 마다않는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느냐. 영화 자산어보 중에서 정약전의 한마디 들려드렸습니다. 이 대사는 실학을 따르는 정약전이 성리학에 따라 출세하길 원하는 창대에게 건넨 말이었는데요. 조선 후기, 성리학 중심의 사회에서 서양의 학문들과 종교가 들어오면서 두 사상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정약전과 창대 사이의 갈등이 바로 이 대립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화에선 계속해서 벗과 배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혼란스러운 당시 시대에서 계급도, 나이도, 심지어 사상까지 달랐던 둘이 서로의 스승이자 벗이 되어준 것처럼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서로의 것을 받아들이려 할 때 더 많은 세상이 열리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신과 다른 존재를 이상하다고 규정짓고 혐오하는 오늘날 우리 세대 역시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닐까요? 상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 역시 깊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금요일 캠퍼스로 가는 길 아쉽게도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준익 감독의 신작 자산어보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설경구 배우를 정말 좋아하는데 설경구 배우의 첫 사극이라고 하니 진짜 꼭 봐야겠어요. 여러분도 진한 여운이 남는 사극 영화 좋아하신다면 꼭 보시길 추천해드릴게요. 그럼 전 이만 마지막 곡 FX의 All Night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금요일 보내세요. S로 가는 길 지금까지 제작 김성주, 기술 이소현, 그리고 함께한 전 황수민이었습니다.